쿠바오 때문에 와이프랑 싸웠네요. 시작은 밥 먹다 TV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사육사가 모친상인데도 불구하고 푸바오를 따라갔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거보다 잠깐 돌본 동물이 더 중요하다니라고 했더니 푸바오는 특별하지 않냐, 그리고 비자와 서류상 이유로 다른 사람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다라고 했고, 언론에 크게 나올 정도고 팬더는 중국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에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핑계일 뿐이다. 만약 사육사 본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면 그때도 사육사 교체가 안 돼서 휠체어 타고 따라갔겠냐라고 하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별거 아닌 문제고 둘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서로 다른 의견이 되면 항상 끝이 싸움으로 귀결되는데 의견이 달라도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모친상보다 푸바오를 택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상한가요?